옮겨, 들고 옮겨. 안 돼, 안 돼. 아, 일단... 안 되지. 와, 뭐야? 저 다 꺼졌다. 우리 또 자리 이렇게 잡았더니, 아이씨. 야,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형, 여기 손 집어 넣는다. 어. 와, 올라와. 태풍이다! 형, 큰일 났어. 뭐야? 형, 큰일 났어. 뭐야? 어. 오늘 작별 강사? 아, 네 영상에 곰팡이도 있고 막 그러는데 방송 분량 나오려고 하면은 뭐 곰팡이 좀 이렇게 치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깨끗해? 곰팡이 피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빡빡이 형이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제습을 한 10시간씩 틀어주고 가. 아니 그 새끼가? 야, 너 그 새끼 곰팡이 치웠다고? 어. 야, 어쩐지 처음부터 관상이 그냥 좀 안 좋았어. 어. 아, 걔, 왜, 방송 분량을 다 뺏어가, 걔가. 아니, 그때 막 보니까는, 뭐, 그, 뭐, 제초자발도 막 하고 그러더만, 막. 너, 개양에서, 그, 협찬 받은 거냐? 어, 협찬 받았지. 어, 딱 돌리고 그런 그림 나오잖아. 형, 이거 잘 돌리거든. 이런 것들을, 그, 구독자들이 좋아하셔. 어, 아니, 집이 너무 진짜 외국집 같아. 근데 이런 야자수 말이야. 어. 이거 일부러 심은 걸까? 그거는 모르겠어. 나도 올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연적으로 자란 걸까 심은 걸까. 야, 이게 그 일반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자라나? 뽑아갖고 집에 갖고 가고 싶다 진짜. 아, 이런 거 있으면 나를 해야지. 수작업. 야,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하냐? 아, 우리 엄마가 와서 다 풀을 뽑았어. 니네 엄마 저기 욕조 30만원에 5만원으로 줄었어. 야. 아니, 나 오늘 그러면 뭐 한 게 없네? 그러면,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와우. 가슴을 진짜 무슨. 아니, 무슨 가리냐, 이제. 이 머리가, 어. 이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거든. 좋아, 좋아. 어? 내가 봤을 때 형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거란족의 장수 느낌은 아니고, 이제 가장 싸움 못하는 애들. 앞에서 에이. 그냥 바로 그냥 화살 맞고 죽는 애이 정도면 히틀러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아니 근데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소형 태풍이라 그랬지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다. 야, 저 태풍 캠핑 어때? 그냥 이렇게 막 그림 나올 거 아니야. 어? 막 바람 부는데 거기서 딱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아따 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게임의 미키 꽈라랑 소입니다. 아니야 꼬리꼬리에요. 야 오늘 이 딱 캠핑해야지 그림이 딱 좋은데 어. 또 캠핑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태풍? 어. 뭐 소형 태풍이 뭐 또 온다고 옹달이 어? 야 그럼 하여튼 뭔가 나도 저기 뭐 단양띠띠리 형보다 좀 더 뭔가 분량 만들고 찍어야 되니까 어. 태풍을 그냥 우리가 감수하고 캠핑 하는 거야 그냥. 그건 너무 무리고 어. 이쪽에서 어. 좌회전 틀어봐. 좌회전. 우와 잠잠한데 근데 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신다며. 어, 아직까지는 잠잠해 지금. 오늘 뭐 되는 게 없잖아. 어. 와 개 봐라. 개 엄청나게 많은데. 우와 밑에 그지? 어. 와 뭐야. 내가 한 다섯 마리 밟았는데 지금 개 들어가고 싶은데. 안전벨트 왜 안 맸어?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 잘 말 잘했다. 아, 몇 미터 안 왔어. 저기다가 어닝 피고 먹어도 되겠는데? 야, 여기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라고 지금 반기고 있잖아. 금릉 해변은 별 이상이 지금 없습니다. 캠핑도 그러니까. 못 하고. 나 내일 집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별안 돼서? 어. 집 못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나오겠지. 물량이? 뭘 내가 뽑아야 되잖아. 또 띠리띠리 형보다 또 더 많이 뭘 했다라는 거를 또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 그냥 야 그냥 캠핑 강행하자. 하늘에서 편파 판정을 들어버리네. 진짜 띠리띠리도 가짜 띠리띠리 편을 들었고 니네 어머니도 띠리띠리 편을 들었고 어. 나도 여기서 지금 뭔가 해야 되거든. 마이크도 띠리띠리 편을 들었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늘이 또 나를 안 도와줘요. 억지로라도 뭔가 강행을 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또 이제 뭐 댓글에 이부 뭐 또 뭐 재미없네. 노잼이다. 아니 그냥 대절하가 제일 웃겼어. 일반인보다 네. 안 웃기다. 아, 씨.
죽인다 죽여. 와 이게 진짜 전경인 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리들만의 세상 같아. 사람도 없으니까. 잠깐만 비가 쏟아진다. 우산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캠핑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여기 너무 위험한데 태풍 와서. 판포포구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더 태풍 속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 차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파도 속으로? 태풍 속으로. 야 그런 데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아니 9시에 온다 그랬길래. 아 저거 막아놨네. 또 뭐 저 포르시라이 같은 거 다 쳐놨어. 나중에 여기까지 잠기는 거 아니야? 아 일만 있으면 진짜 여기서 살고 싶지. 제주도에서 여기는 천막업체가 없을걸? 있겠지. 내 예전에 여기 아는 형님이 배에다 싣고 왔다 그랬어. 와 장비를 없으면 내가 여기 독점이지. 지금까지는 잔잔한데 소형 태풍이고 평상시하고 똑같아. 저거 지금 도는 거 봐봐. 선풍기 강으로 들어놓으면 좋은데. 아니 기름부터 넣어야 돼 지금. 야 기름 다 떨어지고 여기서 또 벌벌벌 떨어야지 지면 사이. 주유소를 검색해야 되나? 바로 있네 주유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주유소가 거기 지어져 있어? 마갈로맨 주유소. 400m 앞에 주유소가 있네. 차가 서야 되는데 뭐든지 지금 안 받쳐주고 있단 말이야. 저게 지금 막 도는 거 있잖아. 저 뛰어져 갖고 막 여기로 굴러 와야 되는데 영화처럼. 가득이요. 재미가 없다 이거 다 날려야 되겠다. 왜? 뭐 웃긴 게 안 나오잖아 지금. 나왔잖아 돌아다니고 풍경 보고. 나는 지금 네가 내려서 격유 넣어달라고 하라니까 신발차에다가 등유를 넣든지 뭔가 좀 잘못된 상황이 좀 생겨야지 재밌는데. 내줄 거죠? 이거? 자도 상관없어. 여기 카드만 꺼내면 되니까. 야 잠깐만. 15만원 넘어서 이 조그만 차가 망할 놈의 조그만 차가 이거 어떻게 경찰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낼게.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아니 저 다행이다. 네 57,000원. 57,000원. 아이 저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또 하늘이 나를 안 도운 거지.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면 컨텐츠를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뭔가 태풍 확 불든지 어중간하면 이것도 찍어도 재미가 없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불 거면은 아예 태풍이라는 게 오면 안 되는 거고 해저 취업을 하겠어요. 태풍은 왔는데 찌글찌글 온 거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주도 한 바퀴 돌아버릴까요? 여기가 또 죽이네. 뭐야 문이 그냥 열려. 우와 와 바람이 와 세다. 와 야 저게 저렇게 와 컸어. 와 야, 어두워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와 구름이 움직이는 게 보여. 와 야 야 거기다. 어두워 어두워.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어두워서 아예 안 보여 지금. 아니 지금 산이 안 펴져서 그냥 막 펴져서. 오씨 와 지금 여기는 딱 오니까 확실히 검은 그림자가 와 완전 어두워. 와 막 그거 있잖아 막 영화 같은데 보면 와 마녀가 오기 전에 어 까매지잖아. 안 잡혀 형 진짜. 와 근데 아까 저기보다 확실히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세네.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와 어우 이게 진짜 이게 태풍인 거야. 아직은 이제 안 왔고 지금 서서히 오는 중이고. 와 태풍이 점점 바람이 세집니다.
차도 안 다니네. 아, 세긴 세. 와, 이제 비가 막. 와,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네. 왜냐, 어닝이 바람 때문에 이게. 아, 알았어. 바람 때문에 연 알지? 방패연이나 이런 것처럼. 어닝이 훅 하면서 이제 이게 차가 전복될 수도 있어. 아, 그래. 우리 목숨이 중요하니까.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가면서 거셌던 바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지나갔다라는데요? 아니, 태풍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나갔대? 우리 태풍 기다리고 있었잖아, 지금. 아, 그 지나갔대. 그럼 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왜?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태풍 오면은 이제 뭔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버리고. 잔잔하게 지나가버렸어. 확실한 거야? 너 일부러 노리려고? 아니 지금 태풍 지나갔어. 내가 금방 뉴스 봤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야. 하고 오지 못한 거 같아. 지금 이거 단띠 형 어디서 붙하고 있는 거 같아. 와, 어디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야. 어디 지금 천지신명한테 막 절하고. 와, 씨. 뭐야 이거. 1,500원인데? 뭐야 여기 있어. 모르겠어. 이거다 구워먹을까? 초밥도 있어. 초밥도 5천 얼마네. 야, 이거 너무 싼데? 내가 봤을 때는 로스형 목갈비 이게 낫지 않나. 뼈로 뜯어먹기에는. 잠깐만, 이게 좀 그래도 뭐 그림 나올 것 같은데? 뜯으면은 이거 괜찮잖아. 그래 좋아. 요런 건 너무 많이 먹었고. 야, 보자. 8,500원. 와, 득템. 야, 단양이 형도 여기서 많이 사지? 보니까는 너 그 방송하려고 막 집에서 김치하고 막 고기랑 이런 거 너한테 뇌물 받지 그러더라. 그럼 뭘 또 뇌물이라 그래. 자기 위주로 찍어달라고. 근데 야, 이거는 먹으면 돼. 너무 오래됐다. 아, 그래? 까맣잖아. 까만 건 별로야? 이게 생선이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형도 피부 까만데 지금? 나 생선이 아니네. 자, 유튜브 각을 원하면 이거 그냥 통으로 씹어먹으면 딱 좋아. 오케이, 이걸로 하고 오이고추로 가자. 소리 좀 잘 날 만한 것들로. 아, 역시 아삭아삭. 이런 건 배워야 돼 너한테. 뭐 이런 거 소리 안 나잖아. 이런 거 새송이. 그거는 이제 물컹물컹한. 집에서 먹을 때라고. 아, 파김치가 조에서 좀 나오는데. 그걸 왜? 와우! 이뻐. 마법이 시작됩니다. 와! 마법이 시작되죠? 네. 그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우. 이거 우리 고기 두툼막 있으니까. 자, 오케이. 끈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 위에 나무를 올리는 거야.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거든. 하늘이 안 도와주는데. 아, 뭐냐 이거? 이거 지나가는 비 같지 않아? 아, 뭐야 이거? 나는 불 꺼져버릴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태풍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꺼지겠는데요? 이거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뜨거워. 저 날아간다 형.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 봐봐. 비 그냥 지나갈 것 같아. 하늘이 안 도와준다. 지금 어디서 굿 타고 있다니까. 용한 굿. 이거 뭐야, 저 무당 찾아가가지고 저 작두 타고 난리 났어. 뭘 하려고 하면 비 오게 하고, 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태풍 온다게 하고. 2천만 원짜리 굿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뜨거, 씨, 이거 맞다. 와, 씨. 이게 잭숙을 만들어 놨어. 후육 후육. 아, 이게 물이 젖어갖고 그래. 뭘 해도 안 돼. 제주도 와서.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와야겠는데. 이렇게 한 번씩 빼줘야 돼. 방금 타. 아, 좋다, 오늘. 갬성이다, 갬성. 뭐야, 뭐야. 야, 이거 불 꺼버릴 거야. 혼자 친다. 기나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것 같은데. 뭐야.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들고 옮겨. 안 돼, 안 돼? 아, 그거 일단, 안 되지, 씨. 와, 뭐야. 저 다 꺼졌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끝났다, 끝났어. 야, 형, 내일 아침에 그냥 갈게. 고기를 구울 수가 있어야지. 짜증나는데? 야, 비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도 불 꺼지고 이게, 비가 딱 멈추면 되는데, 비가 지금 계속 안 멈추잖아. 일부러 또 자리를 이렇게 잡았더니,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요. 아니, 폭풍 지나갔다고 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았더니, 아니, 일단 볼 거야. 아니, 구워지냐고, 지금. 야,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형, 여기 손 집어 넣는다. 유튜브 막 나오게 하려고. 아니, 지금, 오!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와, 많이. 야,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보쌈이 먹는 거. 아니, 고기가 지금 비를 막아주고 있다니까, 고기가. 왜 지금 보쌈이야, 이거. 야, 너 그게 물 맞은 고기 먹어봐라, 이거 맛있는 거. 이게 물갈비인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는다, 잘 익어. 아니, 그럼 뭐, 올 거 뭐 확 와가지고, 대피를 하게 만들든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만드는 거야, 나를. 아마 이게 지푸라기 인형이랑 지금 막, 알지? 지금 막 바늘 쑤시고 있을 수도 있고, 송곳이나. 지금 하려 그러니까 비가 와버리고, 또 대피하려 그러니까 비가 그쳐버리네, 또. 나 부적 쓴 거야. 이겨내면 돼. 한번 돌려주고. 칼집을 그래도 잘 내줬네, 애들이. 이게 진짜 제주살이지. 전원주택 제주살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에헤, 그 말 되게 많네, 그거. 좀 유튜브 각도 더 나오게 해주려고 했더니. 다 편집시켜야 되겠다. 아! 왜 그래? 하늘에서 번개 쳤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한번, 어? 이렇게 보고. 어우, 맛깔나게 잘 익었다. 불 한번 죽여야 돼. 아. 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우여곡절을 다 겪는다. 물 맞은 고기야. 야, 물불 다 맞았네. 고생 많이 했다. 와. 니가, 니가 고생했지. 이거 카메라 설치하랴, 조명 설치하랴. 됐다고. 응. 오! 이건 아니에요. 일부러. 아, 안 도와주네. 흔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와, 아, 좋다. 아, 북아일랜드산 흑맥주의 맛. 와. 고기 좀 드셔. 오케이. 먹어줘. 이거 고기도 일반 목살이나 삼겹살이 아닌, 뭐, 쪽갈비도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갈비살? 갈비떼. 갈비떼예요. 갈비떼. 불갈비도 아니고, 물갈비. 물갈비도 아니고, 물불갈비. 난, 바로 그냥, 김치에다 싸먹을게요. 잘 익었네.
어, 나는 형이 김치에서 먹길래 역시. 자, 나는 이거 하려고 딱 이거를. 어? 역시 아마추어군. 허허, 이거 봐라. 와. 훈장 달아도 주지. 아. 나는 이거 탄 게 맛있더라, 이상하게. 익은 거 먹으려고. 결론은, 오늘 뭐, 우리 스케줄이 많이 빠그러졌잖아. 내가 생각한 어떤 뭐 그런 계획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 뭐 가게 문도 막 닫히고 힘들어서 걸어다니고 태풍 때문에 우리가 갈 곳도 못 가고 콘텐츠도 또 못 찍고 딱 고기를 어차피 서울에 가도 먹거든. 근데 딱 제주도에서 먹으니까 그냥 느낌이 틀려. 완전 틀려. 아, 제주도 흑돼지잖아. 야, 제주도 흑돼지인데도 일단 막 기분도 그러고 어저께 와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해먹었지. 나 진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정신이 많이 났거든 진짜. 부담이 없지. 이제 조금 불이 죽었거든? 응. 너 먹방 해? 어, 김치 쫙 올려서 다시 비가 오는데 천둥 번개가 지금 치고 있어. 저 번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딱 불이 이제 좋을 때야. 가장 완벽해. 카메라로 찍나 안 찍나? 어. 갑자기 막 해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파도가.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분명히 지나갔다 그랬는데. 우리는 둘이다. 아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볼. 어. 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특허. 와. 그렇지. 아, 맛있다, 맛있어.
자, 이상으로 캠핑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끝난 거 아니잖아, 아주. 끝난 건데. 자, 이상으로 캠핑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안녕하세요. 비키나촌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